모아 굴려 불려 도너리 스쿨. 자,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그래도 이번 주에는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학이 아니에요. 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고 정말로.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요새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스마트 기기가 엄청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원래 학기 초에는 더 잘 팔리는데 네. 이번에는 특히나 지난번보다 한 20% 정도 더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야, 여긴 또 호황이네. 자, IT 기기가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아주 적임자를 저희가 도너리스쿨에서 모셔봤습니다. 니규. 어떻게 살릴까? 매주 기대가 돼요. 뭐 살지 골라줄래? 나타나줘 나 고민할 사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요즘 핫한 IT 너튜버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 IT 기기 리뷰 영상을 보면요, 자동방으로 현질을 하게 된다는 바로 방구석 리뷰 룸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 룸의 시간입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방구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닮았다는 얘기 좀 들으셨죠? 닮았다는 얘기 좀 들으셨죠? 마리오. 네, 마리오. 일단 웃음소리가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시거든요. 네. IT 리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초대해서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하는지, 그런 차별화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 궁금한데요. 제가 스스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목소리가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맞아. 네. 신기해요. 인정받았다. 네. 실제적으로 대부분 비싼 기계를 사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기능을 다 쓰고 못 쓰죠. 네. 네. 그래서 가이드를 좀 친절히 가르쳐주고 구독자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좀 많이 다뤘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스마트 기기를 어느 정도 써야지 우리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네. 기대되네요. 학교에서 정말 진짜로 디지털 폐기한 선생님 많대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이패드로. 교수님께서 칠판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번째 줄 중요해 하시는데 네. 그 빨간색으로 뭐 중요하다라든지 파란색으로 코멘트. 복습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 옆에 있는 걸 누르면 돼요. 아, 오늘 25일 것만 복습을 해야지 하면 얘를 아이패드로 다이어리를 쓰게 됐는데요. 데일리 일기장이에요? 네. 영화 리뷰 노트. 네.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만들어서도 쓰고 있어요. 아, 그럼 영화인들은 어떻게 쓸까? 스크립트 양식 있어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네. 낙하 안에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첫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대생들이 사실 요새 아이패드 굉장히 많이 써요.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러면 쭉쭉 그려나가면 나중에 처리가 돼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겁나 짧은데. 진짜 와. 근데 지금 영상을 봤는데 네. 대부분 게스트 분들이 다 이야기하시고. 감독님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와. 제가 또 알아야 사실 또 첨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 이미 알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악보에서 완전 소리 질렀어. 아,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이거겠네요. 아? 전자제품 최신 트렌드를 보면 투자할 곳이 보인다. 띵. 띵. 아, 그렇군요. 일단 한국에서 전자제품 하면은 S전자와 사과 제품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아무래도 신제품이라든지 새로 나온 서비스를 보면 이 두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두 회사 거를 한번 꺼내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 다들 IT 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사과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글로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제품을 내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은근슬쩍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이 방송을 위해서 핫한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아예 한국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진짜? 직구로? 네, 저는 항상 직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얼리 어답터. 진짜 얼리 어답터. 사과 쪽이 약간 충성 고객이 많아요. 아시죠? 패러사이. 네. 우리 봉 감독님이 이걸로 패드로, 사과 패드로 요거 콘티 작업하시기로 유명하대요. 그렇죠. 네.
그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봉준호 감독님도 있고 네. 신동 씨 있잖아요 슈퍼주니어 신동 씨 맞아. 네.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는데 컴퓨터가 이 사고 컴퓨터는 그냥 조립하는 대로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4,200만 맞아 4,200만 맞아 컴퓨터가요? 그거 맞아요 인증글 봤어요 본체가? 네 데스크탑이 4,200이고 모니터가 제가 알기로 2,000만 원대예요 우와 맞아요 비싸다. 이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신제품인데 네. 좀 새롭게 눈에 띄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신제품을 보니까 어떤 부분을 사과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정 이상 발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있는 기계를 사서 바꿀 필요를 못 느껴요 아무래도 이런 시계라든지 다른 웨어러블 쪽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웨어러블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전자워치 네, 시계 라든지 아니면 피트니스 밴드 같은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어서 미국인 5명 중에 1명은 워치나 이런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많이 쓴다 네 아재들도 미국에서는 이거 많이 찬대요 사과 워치 그럼 어르신들이 이렇게 촬영하다가 갑자기 뭐 하시지? 보면은 숨쉬기 갑자기 짖어요 숨쉬기 그럼 1분 동안 숨 쉬다가 그러다 갑자기 또 일어나 일어날 시간이래 이러면서 어른들이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도 헬스장 갈 때 꼭 이걸 차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특히 독거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점점 확대가 되니까 혼자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 시계를 많이 선물한다고 해요 필요하겠다 말이 된다 네, 내가 이걸 차고 있는데 갑자기 해서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속도계랑 중력계가 반응을 해서 쓰러지면 내 가족이랑 119에 전화가 가요 와 진짜 좋다 네, 맥박 그런... 같은 게 안 뛰어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쓰러진 상태에서 응급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목숨을 구한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과 네.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렇게 응급구조로 연결이 되나요? 네 그 기능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기 관련된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손을 얹게 되면은 이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은 한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의료기기법 때문에 사과뿐만 아니라 이 S전자도 이 부분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제한을 이제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곧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랩탑은 노트북은 S전자일 걸 쓰는데 네. 거기 사과 회사 거는 결제 시스템이 안 돼요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서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돼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되게 불편해 그거 진짜 왜 안 바꿔요?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 각자 이제 운영체제랑이 다르니까 사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과 회사 자체가 독자 생태계에서 자기 기능을 되게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개방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원래 자기 기기에서만 쓸 수 있던 거를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네, 아까 신동 씨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비싼 컴퓨터를 산 이유는 조금 더 영상을 잘 만들고 싶어서잖아요 네. 사과사가 만드는 코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원래 자기네 거 사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압축 영상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최근에 윈도우 일반 컴퓨터에 풀었습니다 그 코덱을 최근 뉴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풀었어? 컴퓨터 안 팔릴 텐데? 이랬거든요 근데 더 잘 그게 팔려, 더 잘 팔려 결국에는 이거 써봐 우리 거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써봐 근데 써보면 우리 거에 써보면 좀 더 편하다 이런 거죠 시시코너처럼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먹어 결국 사게 될까? 그렇죠 네 팥도 엄청 좋아요 그렇죠. 저도 맞아요. 어차피 뭐 팥밖에 안 쓰니까 사과팥이랑 그냥 연동돼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맞아요. 나왔을 때 사실 콩나물 맞아, 대가리 맞아, 같다고 맞아. 해가지고 맞아, 다들 그렇죠. 비웃었는데 지금 뭐 다들 끼고 다니죠 예. 네, 저는 거기서 주목할 만한 게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5만 원짜리 이어폰을 사면 너 왜 이렇게 사치해? 이랬거든요 진짜 사치했다 네 근데 요즘에는 10만 원짜리 이어폰 심지어 새로 나온 건 30만 원짜리 이어폰인데 그렇죠. 그걸 맞아. 다들 자랑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플렉스 네. 그 트렌드를 바꿔버렸다는 게 해서 힘을 느껴요 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옛날에 막 이어폰 뭐 얼마짜리 사면 네. 야 굳이 이어폰을 그 돈 주고 사 이러는데 이거는 완전 그냥 이어폰인데. 맞아요. 최근에 그 공기팟 네. 프로가 네.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공전 헤이트를 쳤는데 맞죠. 이 부분이 너무 재미있는 게 그 이어폰 사업만 갖고도 미국의 대규모 그 IT 회사들의 매출 규모를 다 뛰어넘는 정도로 와. 히트를 쳤어요. 아 이거만? 이거만. 네, 그것만으로 뭐 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 회사 이런 회사를 뛰어넘었어요. 와. 네. 그래서 사실 생일 선물 같은 거 사줄 때 네. 이 사과 쪽 쓰는 사람한테는 네. 그런 거나 뭐 워치 같은 거 사주면은 맞아, 되게 맞아, 진짜 좋아. 맞아, 되게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S전자가 시장 그 점유율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 부분도 사실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전체 파이는 S전자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프리미엄 시장은 계속 사과전자가 1등이에요. 아~ 네, 그래서 역시. 비싼 기계는 사과전자가 다 팔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에서는 S전자가 많이 팔고 아~ 있습니다. 네. 돈이 되는 거는 사과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결국에 이득이 많이 나는 부분은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S전자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S전자는 반도체에 강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래서 막 1억 화소가 넘는 그래 그래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런 센서가 나왔죠. 요즘에 광고도 달 찍고 막 그러잖아요. 100배 좀 100배 맞아, 맞아. 네. 요즘에 광고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은하폰이 아니 근데 사실 그 S전자가 제일 좋은 거는 그 안드로이드여서 아. 모든 게 다 맞아요. 호환이 되니까.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안드로이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아무래도 개방성을 처음부터 내건 쪽은 안드로이드고 네. 사과 쪽은 독자 생태계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을 리드해왔으니까 좀 개방적인 거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채택을 했고 네. 아무래도 뭐 버스카드 같은 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과폰에 쓰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안 돼, 안 돼.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거든요. 그 페이 때문에 일부러 S전자폰 쓰는 분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좀 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네. 그 우주 쪽에서는 되게 좀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반면에 네. 사과 쪽에서는 거사양으로 좀 만들고 있잖아요. 가격대 그런 거 시도도 많이 맞아, 하고 있고 맞아. 곧 나올 예정이라는 루머가 있는 또 저가형 폰이 있는데 맞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도를 타겟을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인도도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인도 시장만 잡아도 그거는 완전 대박이죠.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빼앗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구나. 아, 그렇죠. 네. 엄청 연결돼 있네요, 이게. 프로라이트라는 게 또 나올 예정이 있다고. 프로라이트. 프로의 라이트라고 하면 이름이 되게 혼종인데. 네. 그러니까 한 발짝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제자리잖아요, 제자리. 제자리인데? 제자리인데? 뭘 또 프로를 라이트로. 비싼, 약간 비싼 싸구리 느낌. 적절한데. 조용하겠는데. 결국에는 뭐 그 생태계 싸움을 계속 두 회사가 하고 있는 거네요. 방구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IT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으세요? AR 증강현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머 어머. 네. 제가 아까 신제품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AR이라는 기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증강현실. AR.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이 센서를 보면은 신제품이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라이다 센서라는 게 들어있는데 라이다? 라이다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고 기술 이름이에요. 아. 근데 이게 빛을 이용한 거거든요. 빛을 쏴요. 그럼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정도 깊이겠구나 라는 걸 얘가 연산할 수 있어요. 이 사과전자 제품도 라이다 센서라는 걸 달았는데 이게 나사에서도 화성 착륙할 때 거리를 재는 기술이에요. 아~ 네. 그 기술을 멋지다. 네, 그래서 5m까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면 또 되면 그냥 그 사람 키가 나오고 어머. 어, 야, 그건 싫은데? 아~ 기업들이 워낙 시장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요즘 같은 때는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주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구를 사는데 그 가구가 집에 맞을지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 방에 갖다 대면 내 방을 스캔할 수 있거든요. 와. 네. 와. 네. 그래서 거기다가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본다든지 아니면 신발도 한번 비싼데
돈 아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 진짜? 먼저 신어볼 수 있고. 어머 좋다 우와 좋다 신발 이런 의류는 굉장히 괜찮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AR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우와. 신발을 골라서 우와! 이렇게 미리 대박!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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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볼 수가 있는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옆을 돌려보세요. 옆에 면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 네, 뒤는 옆에,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와 신기하다. 네, 이렇게 미리 신발을 우와. 신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와 종이 다 있네 브랜드가. 네, 브랜드만 아, 대박. 우와 대박이다. 네. 너무 좋다 이거. 아 근데 왜 사람들이 방구님이 이렇게 영업을 하면은 좀 혹하는지 알겠네요. 갑자기 저거 갑자기 사고 싶어요. 조금은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오, 뭔가 신뢰가 갑니다. 그러게요. 네. 귀담아 듣게 돼요. 조카의 세계에 가보고 싶어요. 아. 오늘 어떠셨나요? 맛있다. 해봤는데 같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신동 씨처럼 좀 플렉스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오, 좋다 좋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왜 덕질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통장을 해롭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예. 돈이 많이 하지만 덕질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네. 이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몽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몽님. 네. 아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연결시킬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다들 맞습니다. 혈안이 됐어요. 네.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네. 진짜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자랑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래.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저희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일단 앞에서 그 방구님께서 폴더블 폰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폴더블 폰이 왜 나오는 걸까요, 요즘에? 디자인의 혁신성? 커져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들이 화면, 큰 화면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객들이 원하니까 그 니즈에 반영을 해서 화면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왜 큰 화면을 원할까? 그건 사실상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그 게임이나 맞아요.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중에는 막 이렇게 팍 펼치면 이렇게 팡 커져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딱 샥 접으면 이렇게 샥 접혀가지고 쫙 들어가는 것도 마법사 같다 마법사.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인 사과도 어떻게 보면 그 컴팩트한 특유의 디자인이 딱 매력이었는데 2007년에 그 사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만 거의 이만했어. 네, 고작 한손하네. 네, 맞습니다. 3.5인치에 불과했는데 최신 나오는 스마트폰은 거의 7인치대까지도 그러니까. 가고 있어요. 잡스님이 네. 보면은 서운해하시겠어요. 한 손에 들어오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점점 화면 사이즈를 키울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회사의 매출액 일부를 이제 컨텐츠로 잡겠다, 서비스분으로 잡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IT 시장을 내가 잘 먹고 있는데도. 네.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큰 판단이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한 거죠? 스마트폰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2016년을 정점으로 17년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다 있으니까 사실. 네. 불안했네, 불안해. 네, 그렇죠. 애플도 역성장을 하는구나. 네, 거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을 하니까 딱 팀 쿡이 이제 알아채고 돼서 서비스 부문이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2017년 초에 나와서 4년 안에 매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무슨 어떤 것들로 네. 그렇게 수익을 두 배로 넘긴다라는 자신감이 나온 거예요? 그 서비스 부분에 우리가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앱스토어라든지 다운받는 거 아까 말했던 뮤직이나 TV 뭐 각종 콘텐츠들이 들어간 서비스들이 지금 급성장하는 걸 데이터로 본 거죠. 뮤직이 너무 좋아. 네네. 일단 사과폰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걸로만 하더라도 맞아요. 꽤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투자랑 연결을 시켜보자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정체됐을 때 돌파구를 새롭게 찾아서 뭔가 그렇게 변화를 꾀하고 있는 회사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그 ATN땡 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엄마에 나오는 네, ATN땡이 이제 아주머니 나온 자주 나오는 HB땡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그렇죠. 수하고 막 네, 하면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통신업계 역사상 거의 최대 금액 부채 포함해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 HB땡도 인수하면서 그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게 딱 AT&T이죠. 와, 여기 돈 많다. 네. 그 시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배당률이 높아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식이 참고로 배당률이 7%가 넘는 상황입니다. 와. 네.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이게 배당률만 네. 보고 투자하기가 조금 무서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 기업 이익이 빠져버리면
배당금은 언제든 배당 컷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배당률이랑 지금 내가 받게 된 배당률이랑 확 달라져 버리니까. 역시 안전빵을 선호하시는 우리 김조울보님. 김조울보님.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배당 하이에나 전략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쉽게 말해서 이 ATN땡이 배당을 주는 게 매 2월, 5월, 8월, 11월마다 배당을 주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그 배당을 주기 딱 한 달 전에만 사놓으면은 배당을 바로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계산을 잘해보면은 1년에 4번인데 그 배당 주는 직전 한 달에 딱 사놓으면은 13개월에 5번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한 달 전에만 사도 네, 한 달 전에 사면은 바로 다음 달부터 배당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 락일이 딱 지나고 나서 사신 분들은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다음 3개월을 1년에 4번을 이용을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 주식 살 거야 근데 배당도 좀 많이 받고 싶어 난 어차피 사모을 거니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립식이라 생각하고 이런 이왕이면 배당 한 번 더 받자. 그러니까 1년에 7%니까 그렇죠. 4번을 주면은 7%를 4번으로 쪼개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를 4번 줘서 28%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7%를 그만큼을 4번에 쪼개서 28% 주면 그냥 거기다 다 넣으면 진짜 지금 넣으려고 했어요. 지금 살짝 넣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하이에나 같았죠. 하이에나 완전 하이에나. 아니 근데 아까 방구님이 네. 사과농장이랑 뭐 S전자 할 것 없이 헬스케어에다가 네. 사활을 걸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여기는 뭐 좀 땡기는 돈 냄새가 여기 냄새 나는데 네. 그렇죠. 여기도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돈 냄새가 나는 부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에서 진짜로 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알맹이는 뭐가 있을까요? GNG? 리튬? 이 심박수 체크해주는 그거 만드는 회사? 그렇죠. 사과가 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기술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데이터 수집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 헬스케어 데이터계의 생태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막 병원 같은 거 막 차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원격 진료 같은 거 막 사과병원, 건강식 막 추천해주고 네, 맞습니다. 광고가 장난 아니겠다. 실제로 그 사과가 의사들도 4,50명까지 고용을 해서 직원으로 두고 있고 게다가 2018년에는 이제 헬스 레코드라는 걸 만드는데 그거는 병원들, 기관들의 데이터를 다 한 곳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과는 개인 데이터, 병원에 우리가 진료해서 했던 뭐 기록들 있죠? 다 모아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과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누가 많이 쥐고 있느냐의 싸움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너트뷰도 보면은 네. 알고리즘이 약간 맞아요. 내가 내 취향에 따라서 계속 맞아요. 영상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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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댓글에 알고리즘이 여기로 날 끌고 왔다 막 이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들이 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끌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각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악 스트리밍계에서 1위인 기업이 있습니다. 네, 땡포티파이. 또 7,50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진짜 많다. 여기 재밌는 문구가 있는 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선곡을 해줘요 고객한테. 근데 이걸 딱 들으면 반응이 어떠냐면은 그 헤어진 애인이 골라준 음악 같다. 그리고 지구 어디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골라준 음악 같다. 그 그러니까 내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딱 취향에 따라서 정말 정교하게 맞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지계의 땡글이라고 하는 그 땡터레스트. 땡터레스트. 꽂는 거, 꽂는 걸. 네. 이게 한 달 이용자가 무려 3억 명이 넘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데이터들이 취향,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전 세계 뭐 맛집이면 맛집, 뭐 누가 쇼핑을 하는지 이런 취향들이 다 수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활용해서 또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가 어제 뭐 했는지 막 까먹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거죠. 맞아. 맞아.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무엇보다 배당주 저렇게 사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죄송한데 그만 사세요. 아시죠? 아니요, 이분 이미 중독이에요. 보니까 아침에 9시에 휴대폰 보면서 11시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동학 3전운동 메인이시라고. 앞장서고 선봉장, 선봉장. 네,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즘 그 머리끈 부여잡고 앞장서고 네, 있죠. 요즘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주주총회 하겠습니다 하면은 광화문에 이렇게 쫙 써있는 주총회 하면은 대한민국이 2030을 다 모일 수도 있어요. 아직 참가 안 했어요? 아 저는 아직. 아직? 네. 자 이렇게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돈 워리 비 해피! 해피.